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죠. 내가 영향을 주든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주든 말이죠.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사이에는 길이 있고 그 길이 골목길이든 오솔길이든 시냇물이 흐르는 길이든 소통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서로에게 주는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셨고 또 영향 받으셨나요? 11월 19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락방의 강민선입니다.